자, 먼저 서울 콘서트 5월 4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공연까지 5월 5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네, 우리 하유비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5월 4일 그리고 5월 5일에 서울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저희 미스트롯 콘서트가 처음으로 시작돼요. 네. 첫 스타트인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네, 서울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원. 네, 수원. 네. 수원은 다금 씨가 해주시죠. 네, 제가 수원 출신입니다. 네, 토백이에요. 수원의 자랑 뭐죠? 수원의 자랑이요? 갈비요. 원갈비 통닭. 갈비 통닭입니다. 아, 수원의 자랑은 정답형이죠. 네, 네. 자랑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네. 해피해피한 수원에서 네. 7월 20일 수원 시내 체육관에서 여러분들께 효 콘서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의 우리 두리 씨. 네. 인천이 고향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미스 인천 두리입니다. 아, 미스 인천. 네. 잠깐만요. 5월 25일 인천 네. 남동체육관에서 미스트롯 효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광주는 스키링 씨가 우수한 네.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그렇죠. 해주셔서. 지금까지 뭐 서울, 네. 수원, 인천은 이제 표준어가 나왔고 이제부터는 뭔가 그 지역의 향수가 그쵸.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사투리 하면 우리 송가인이어라긴 한데 네네. 이 친구는 목포고 제가 고향이 빛고울 광주 출신입니다. 네. 아 진도였죠? 목포가 여기가 아가 목포고 맞습니다. 전라도가 둘이도 광주고 한데 네, 광주는 6월 8일이고요 김대중 반복조콜에서 저희가 2회 공연하는데요. 허벌나게 연습해서 진하게 해보려니까 많이들 와주셔잉. 많아졌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점점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분이 천안을 누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천안 누가 해볼까요? 네, 천안은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제가 코러스 일을 제외하고도 천안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자원봉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천안 콘서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천안은 6월 22일 요가한순 체육관에서 두 번 공연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뭐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희진 씨 약간 느낌 있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유를 뭐. 많이 보러 와주슈. 아 슈. 여기서 제일 막내. 아 제일 막내. 이래도 제일 막내입니다. 아 이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경상도 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를 소개해 주실 분 정미애님. 네. 네. 6월 29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미스트롯. 네. 아 네. 컨벤션 미스트롯. 네. 미스트롯 효 콘서트가 네 열립니다. 공막 샤워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보러 온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막 샤워. 자 마지막으로 부산은 우리 홍자 씨. 네. 올 여름 7월 13일 부산 백스코에서 효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자 씨 죄송한데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저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서 네. 서울에 넘어가고 싶어요. 조금 더 약간 분들은 부산 느낌을 부산 느낌으로 네. 네. 경상도 사람이 네. 진짜 그렇죠. 많이 미스트롯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경상도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네. 부산에 많이 많이 보러 와세요. 바로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2분의 노력과 땀이 담겨 있는 이제 콘서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미스 트롯.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콘서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2분 천천히 차례대로 네, 의자 위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네,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